안녕하세요. 아빠 요리입니다. 오늘은 게맛살을 이용한 계란찜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. 먼저 계란 4개를 준비해 주시고요. 자, 계란을 먼저 넣겠습니다. 자, 계란을 4개를 넣었으면 일단 잘 풀어주세요. 자, 보이시죠? 이렇게. 자, 이렇게 잘 풀었으면 그 다음엔 우유요. 자, 종이컵으로 한 컵. 네, 한컵 넣으시고요. 또잘 저어주세요. 일단 우유가 들어가면은 계란찜이 맛이 부드러워지겠죠? 자, 그 다음에 게맛살. 오양맛살은 안 돼요. 게맛살로 넣어야 맛있습니다. 자, 게맛살은 한 90g에서 100g 정도 넣으시면 돼요. 자, 이제 이거를 잘게 찢어서 넣으시면 됩니다. 자, 이렇게 게맛살을 다 넣으셨으면 그 다음에 잘 저어주세요. 다 저었으면 자, 이렇게 뚜껑을 닫아주시고요. 전자레인지에 6분 정도 돌리겠습니다. 자, 6분 한번 뚜껑 열어보겠습니다. 자, 한번 뽀까지 잘 익었는지 한번 봐볼게요. 지금 보시면 속에 조금 반숙 상태로 좀 남아 있거든요. 이럴 땐 다시 잘 저어 주셔가지고요, 한 30초 정도만 더 돌리시면 될것 같고요. 만약에 좀 물이 많이 있다 하면은 한 1분 정도 돌리셔도 됩니다. 자, 일단 30초만 돌릴게요. 다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. 어느덧 다 완성이 됐고요. 자, 보이시죠? 계란찜에 맛살이 들어가니까 상당히 먹음직스럽게 보이시죠? 자,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그 계란과 우유의 그 부드러운 맛과 그 맛살의 그 짭조름한 맛이 상당히 잘 어울리거든요. 자, 여러분도 시간 되실 때 한번 전자레인지를 이용한 게맛살 계란찜 한번 만들어 보세요. 그럼 아빠 요리였습니다.